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사람들의 옷차림이 하루 만에 달라졌죠. 수요일인 18일 또 쌀쌀한 가을 날씨가 온종일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로 낮아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는데요. 농작물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수도권은 아침엔 춥겠으나 낮부터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져 겉옷이나 스카프를 활용해 체온 유지를 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호흡기 건강을 위해 실내에서도 적정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주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아침 최저기온은 연천 6도, 김포 10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인천과 의정부 20도, 양천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10월 19일 목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고요. 20일 금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이번 주 주말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몸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9일 목요일부터 10월 23일 월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도에서 15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3도에서 2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 서해 앞바다가 0.5m를 유지하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10월의 제철 음식 전복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영양 보충에 효과적인데요. 큰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제철 음식으로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